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 엘리사의 사역은 대부분 이제 회복 사역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요. 4장에 보시면 엘리사가 다섯 가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곤경에 처했던 선지자 생도들, 그 가정을 돌보았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제는 이방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두셨고, 이제는 이방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이제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나아만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온 세상의 창조주 또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결정적인 나아만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엘리사를 기억합니다. 엘리사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또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런 이적과 또 치유 사건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역할은 엘리사이기보다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소녀의 작은 말 한마디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치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러니까 이름도 나오지 아니하는 무명의 어린 소녀의 말입니다.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가 이 모든 치료의 사건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 거대한 것, 큰 일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주인공이 아닌 무대의 뒤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무명의 작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나아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엘리사 같은 큰 선지자가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엘리사만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무명의 작은 어린 소녀를 통해 그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리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세울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힘도 나약했던 그 어린 소녀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을 드러내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것만 갖춰지면,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능력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내가 더 크게 쓰임 받았을 텐데, 더 하나님께 충성했을 텐데, 더 순종했을 텐데, 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작은 그 순종을 통해,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나비 효과의 그 원래 본 뜻은 뭐 중국의 천안문 광장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면 그 아주 미세한 작은 효과로 말미암아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에는 허리케인이 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말씀의 순종들이
그것이 어떻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어지고 이어져서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또 이 나아만의 마음 속에 만약 이 어린아이의 그 말 한마디를 그냥 흘려 지나갔더라면 그냥 그것을 저 아이가 뭘 알겠냐라는 마음으로 무시했더라면 그런데 이 나아만의 마음 속에는 어린아이의 말 그 한마디라도 들을 줄 아는 그런 낮아진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나병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또 지푸라기도 잡는 그 심정으로 그 어린아이의 말을 붙잡은 것이죠. 그 순종함이 겸손함이 결국 큰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엘리사에게 찾아갔다가 이제는 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물로 씻으라라는 말 속에 나아만은 이제 자존심이 상한 거죠. 쉽게 말하면 기분이 나빠 노합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나아만을 돌이켜서 요단강으로 향하게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요? 역시 이름도 나오지 아니하는 종들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리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름도 나오지 아니하는 그 종들의 말 한마디였다는 것이죠. 똑같은 거죠. 역시 나아만도 들을 귀가 있었던 것이고 이 종들도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데에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의 반면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일단 그 아람의 왕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작은 소녀와 이 종들에 반대해서 아람의 왕은 나아만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친필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인데 5절 보세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20달란트와 금 6천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아람 왕은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또 자신의 권위로 친필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다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왕도 자 7절 말씀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마치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지 못했던 아람 왕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왕도 전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람 왕은 돈과 정치력으로 이 나아만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였고 이스라엘 왕은 그 친서를 오해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하여서 비통해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힘과 권력이
자신의 것인 것으로 착각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병을 고치는 자는 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해답의 답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요? 나아만이 이제 이스라엘로 가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럴듯한 이벤트성에 있지 아니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고 이루어드리는데 큰, 쉽게 말하면 무당들처럼 크게 푸닥거리를 한다거나 그럴듯하게 떠벌려서 기도회를 연다거나 무언가 그들을 통하여서 그럴듯한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뭔가 이벤트를 열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나아만을 나와서 환대하지도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으며 그저 요단강에 가서 물로 7번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은 우리가 말이 요단강이지 이 건기가 되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시내의 또랑 정도 되는 작은 강입니다. 비가 오는 우기가 되어야 강답게 물이 흐르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시내가에 불과한 요단강입니다. 강이라고 이름 붙이기에 좀 무색할 정도로 그런 요단강에 가서 그냥 씻으라라는 말로 전하기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화려함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언가를 떠들썩하게 무언가를 그럴듯하게 화려하게 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포로로 잡혀온 한 계집 아이, 어린아이의 말을 통해서 또 이름도 나오지 않은 그 종들의 말을 통해서 이 나아만을 돌이켜서 요단강으로 가게 하는 이러한 작은 말들과 또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베풀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인간적인 욕심에는 크고 화려하고 그럴듯한 것을 찾고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크고 화려하고 높이 보이는 그럴듯한 것에 있지 아니하고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묵묵히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살아가는 작은 이 소녀를 통해서 작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이 소녀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한 것이 아닐 겁니다. 이 소녀도 아마도 이 소식을 듣고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적과 기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며 순종할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오늘 하루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높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간적인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말씀하신 주여 내게 주어진 것 하찮은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더 순종하고 충성도 일하는 또 이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